자, 단아와 표준 모니터 방송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쁜 비사장 대신에 제가 한가한 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도상수 팀장님 함께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 주세화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세화입니다. 어떻게? 자. 아니, 여기 계속 네. 나이 씨 얘기 계속 올라와요. 나이 형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여성 게스트가 드디어 다나. 아, 그럼 지금까지 남자였나요? 뭐, 나이니까요. 아, 그렇죠. 뭐, 여자라고 보기에는. 통하세요, 네. 예, 여자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껄끄러움이 좀 있어서.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상품들 한 번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빛을 잡으면 빛을. 딱 그 스폿으로 잡으면은 초점이 저렇게 좀 안 잡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명이 좀 많으면 이거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화면의 몰입감을 높여주는데 전기세 걱정하는 것보다 더 몰입감 있게 보는 게 더 낫다 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라이트가 나오면 전기는 더 들어가겠죠.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거는 뭐죠? 저 밑에 있는 받침 되게 예쁘네요. 이거는 약간 근데 되게 그거 같아. 클럽 조명? 클럽 좋아하시나요? 클럽 안 좋아해요. 아레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네, 보기만 했어요. 저거는... 혹시 거기서 입구에서 저지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안 가봤어요. 클럽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이트도 안 가봤어요. 저거. 나이트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이런 여자예요, 제가. 저거는 명화 나이트? 안 가보셨나요? 안 가봤는데. 네, 그렇군요. 네. 클럽보다는 바에 많이 있는 할로겐 조명이라고요. 밝기가 조절이 가능한 조명이에요. 밝기, 그 아까 그 조명 밝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니터에서도 아마 조절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빛을 좀 쏴줘서. 근데 아까 보니까 빛이 은은하게 나오죠. 그리고 살짝 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영상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는 순백색 모드. 전기세가 중요합니까? 내 눈의 긴장과 피로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눈의 피로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네. 중요한 건 눈의 긴장 풀리면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긴장을 보는 눈이 영화편 보는데 눈이 새빨갛게 충혈이 돼. 그거보다는 긴장을 풀어주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우리만 그건 것 같아. 여기 다 전기세라고. 그러니까 여기 주로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이제 흑수저들이 많아서 그런데 금수저들은 사실 내 눈의 피로가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요, 저도 흑수저예요. 그래요? 눈의 피로가 더 소중하신 분들은 바로 이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나는 내 눈이 좀 더 뻑뻑해지더라도 전기세 싼 걸 사겠다. 세화 성경님 드디어 나타나셨네. 아이고. 드디어 나타나서 기다렸습니다. 태연아 고마워. 그렇습니다. 예. 와 근데 이거는 그 눈의 피로도도 피로도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이 볼 때는요 이거 되게 갖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여자들은 디자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남자들은 일단 채팅창 보면 그놈의 가성비를 엄청 따지거든요. 가성비 좋은데? 안 좋은데? 응, 막 사? 안 사? 이런 것만 채팅창이 주로 남자 20대, 30대 남성분이 나시게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쵸? 가성비를 엄청 따지지만 사실은 가성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디자인이라든지. 있죠. 네. 없을 순 없어요. 저도 사실 기계 욕심 되게 많거든요, 여자친구는. 그리고 막 모니터 이런 거 보면 진짜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사라고 하면 전 살 것 같아요. 저거 너무 특이하고 괜히 자랑하고 싶은 여자 입장에서 해놨죠, 약간. 27인치면은 요즘에 이제 제일 대세 사이즈가 27인치죠. 27인치도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27인치도 큰 거예요? 되게 커요. 27인치도 실제로. 책상 앞에 놔두고 뭔 커요. 네. 그래도 뭐 예쁘면. 자, 알파 스캔 어떻게 하고요? 알파 스캔은 알파 스캔대로 하나 놓고 네. 이건 이거대로 하나 놓고 그렇게 해서 듀얼 모니터 쓰시게요? 그렇죠. 와. 예쁘다 그럼 좋다. 럭셔리하네 극치네 그거. 여긴 금태에 빛까지 나오고 좋네. 야. 딱이네. 제가 볼 때는 디자인도 안 맞고 거기다가 색깔도 안 맞고 애플 키보드. 애플 그쵸, 키보드 애플 마우스. 키보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란 게 한 34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27인치 필립스고 뭐 이런저런 기능도 있고 하니까 근데
27만 원이면 아까 1부에서 보던 삼성 저가형 22만 원짜리 27인치 모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랑 딱 비교해서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기능, 사양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살만한 것 같아요. 한 5만 원 차이니까. 고민해 봉직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근데 이거는 약간 아까 앞에 봤던 거랑 화면이 조금 이게 뭐죠? 옆에 가장자리가 네, 조금 네. 두꺼운 것 같긴 해요. 두꺼운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은 두꺼운 편이긴 한데 뭐 그래도 뭐 디자인 좋고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이 베젤이 두꺼워지. 근데 27인치는 지금 다 아까 삼성 것도 그렇게 1920, 1080이고 이 모델도 1920, 1080이니까 네. 뭐 해상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각자 다 개성이 있고 디자인에 대한 장점, 가격의 장점 여러 가지 뭐 21대고 아니면은 아예 40인치 큰 거 이거 진짜 선택의 폭이 좀 제대로 좀 오늘 모니터들 다섯 개가 다 좀 다른 다르네요. 색깔을 가진 그런 모니터들이 그렇죠. 나오지 않았나. 아무튼 뭐 제대하 씨 개인 방송도 한다 그러니까 많이 시청하러 가주시고 또 개인 방송 시청자분들도 내일 다음 주에 단화 방송에도 꼭 와주셔서 방금처럼 네. 한 번씩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로 제대하 씨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 아, 큰일 났네. 개인 방송 몇 시에 하냐고. 대부분 10시에 합니다. 그래. 네. 성경 씨가 네, 저희 방 매니저거든요. 네, 알아서 잘 홍보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단합 모니터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세화 씨와 함께 단합 표준 PC 네.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네. 아이템으로. 과연 이분은 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을지 다음 주도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